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일본에 하면은 스시 먹으러 가겠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어요. 원래 한국에서는 한 명씩 앉아가지고 테이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네 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자리도 있고 조금 보면은 한국 자리도 있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만들어주신 장인분들 장인분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맹물을 주고 있어요.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아. 아니 그거는 와사비일 것 같아요. 아. 아. 와사비를 타려고 했네. 예쁘다. 이렇게 타서 먹는구나. 한국에서 스시 많이 먹었어요? 네, 스시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네. 스시. 한국말로 초밥이라고 하죠. 네, 초밥. 초밥. 감량. 아, 감량과 이렇게 감량 같은 것도. 어. 조그만 거. 조그만 걸 한번 먹어볼래요. 조그만 거. 호타테. 호타테 넣죠. 호타테. 아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와.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간장이 따로 있어. 아. 아, 이것도 간장이에요? 와사비 좋아하네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따다키마스. 호타케가 뭐예요? 저거 좀 아리비리. 아. 와, 빛깔이 진짜. 와, 엄청 크다. 아, 너무 맛있겠다. 저는 이 빛깔이 아주 좋은 마고로부터 하나. 맛있어? 대박이다. 너무 좋아. 아주 행복한 웃음인데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이건 뭐? 이건 뭐? 이거는 뭐 좀 더 정도나. 저는 네. 부드럽다. 완전 신선해 생선. 그리고 밥이 맛있어. 진짜. 이거 레몬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아니 뿌려서 먹어. 뿌려서 취향대로 먹어. 뿌려봐. 소금으로 간장 대신 소금 드시는 거예요? 뭐 괜찮다.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네, 레몬씨 빼드릴게요. 네.
생참치가 많다면 여기는 어울리지 않은 생참치가 많아요. 아, 한국에서는 참치를 항상 시원하게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완전 고소해요, 진짜. 마구로 한번 먹어볼까? 소금을 뿌려 먹는 것도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오히려 좀 본연의 맛을 좀 더 살려. 아발죽을 넣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부처럼 이렇게 이용하세요. 호텔 맛있지. 홋카이도 수확이 새롭네. 먹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네요. 전 이렇게 찍어 먹는 것밖에 몰랐는데. 저는 소금을 한번 넣어 드셔보세요. 회도 초장 찍어 먹으면 본연의 맛을 해친다고 간장 찍어 먹잖아요. 이건 간장도 본연의 맛을 해친다 해서 소금까지 넣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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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드럽냐 다? 계란말이가 파스타가 오 맞아요 맞아요. 맛있다 고생. 우와 다시 맛이 나 느껴져 다시. 육수 맛인가 봐요 제가 말한 게. 다시 맛이 느껴져. 진하다. 오 맛있다. 고자이마. 와, 방어. 신생선이. 신생선? 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켜. 저는 연어. 우와. 우와. 튀김이 올라가도 있어. 우와, 오늘 처음 봐요. 우와, 와, 이거 뭐예요? 뭔가 광어 지느러미. 우와. 우와. 와.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건 혹시 뭘까? 나도 몰라. 아. 대박이다. 와사비 사랑하시네요. 아, 예. 코를 먹지만 그 생선을 튀긴 초밥은 처음이에요. 진짜 신기해.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먹을 것 같은데. 너무 커가지고. 오, 뭐. 와. 아, 완전 고소해요. 이거 너무 완전 맛있어요, 진짜. 비린 맛이 하나도 없네요. 아,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색깔이 와 진짜 빨갛다. 우와 대박. 너무 부드러워 보이는데?
단맛 대박. 종류가 많은 건 엄청 신경 쓰고 올라가져 있는 것도 처음 봐요 이런. 네. 아까 이거, 튀김에는 그 무 같은 거 있잖아요. 새우도 엄청 빨갛고 엄청 커요. 진짜 아낌없이 주는 것 같아요. 숙회도 문어 숙회도 이렇게 큰 거 진짜 처음 봐. 아 진짜. 원래 이거는 반토막 정도인데. 와 진짜 맛있었어. 우와. 사실 연어초밥만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냥 연어초밥 세트만 시키고 막 이 정도로 좋아해서. 왜? 이거 두 개야, 숙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어. 한국 가면 이렇게까지 못 먹는데 생각날 것 같아요. 다시 오고 싶어. 벌써. 아직 안 갔는데. 이제 먹어도 맛있어. 일본에서 먹는 거 봐. 편의점에서 먹는 것도 맛있더라. 근데 이거 녹차가루 사가도 되는데? 사가려고. 초밥 같은 거 많아 보이는데 고수석 섞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재밌다. 하이 다음에 하이. 다시 또 오래. 아 하이 하이. 아 근데 여기 보조 테이블이 열려. 뭐? 보조 테이블 열려. 그래서 그 접객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도 올려놓고 그러네. 올려놓고 그냥. 와. 우와. 신기하다. 되게 그냥 이렇게 열면은 숟가락 날 것 같고 그런데 보조 테이블. 보조 테이블이었어. 우와 신기하다. 커피 센터. 커피 센터. 저기 열려 있는 곳이야. 역시가 일본어로 보여. 야빠리. 야빠리 센터. 야빠리 센터. 고추장만 있다. 고추장만 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자 오늘 처음 스시를 먹어봤는데 어땠습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를 몇 번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저는 맛도 맛인데 옆에 장인님들이 직접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맛있냐, 뭐 필요한 건 없냐 여쭤봐주시고 뭐 계란말이도 이렇게 딱 만들자마자 보여주시는데 되게 신뢰감이 가고 왠지 모를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일본에서는 스시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일본에서 먹는 스시는 다르다. 진짜 맛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 수많은 스시를 먹어봤지만 오늘이 진짜 단연코 최고였다. 진짜로 진짜. 와 인생 최고 스시. 우리 한국 가면은 다 막 맛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스고이. 스고이. 일본에서 초밥은 어딜 가나 정말 맛있고 정답입니다. 스바야시.